유나반스의 이 나이트우드는 모더니즘 소설 중에 대표적인 작품으로 항상 꼽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모더니즘은 굉장히 남성 주도적인 문학 사조이기 때문에 모더니즘 작가로서 여성이 꼽히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그래서 언제나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나반스가 그래서 독보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많은 작품을 쓰지 않았기도 하고 일종의 아웃사이더 같은 존재인 그런 재미있는 작가입니다. 세계는 과연 인식 가능한가? 인식하고 있다고 믿는 나의 내면 세계는 신뢰 가능한가? 모더니즘 작품들은 내적 독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런 기법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부르죠. 어둠에 대한 글을 쓴 작가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버림받은 사랑의 이야기라고 요약을 해요. 작가는 무엇을 의도했을까 이런 고민은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실 해석을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읽는 독서 실감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걸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작가와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주원입니다. 네. 네, 사실 저는 20세기 전공이나 유나반스 전공자는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열심히 여러 번 읽고 수업 시간에 가르치기도 하고 글도 썼던 인연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해설의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19세기 소설이 전공이어서 사실 결이 다른 작품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더 흥미로울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조금 문외한의 입장에서 어떻게 제가 이 작품을 이해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나반스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작가는 아니에요. 많이 알려진 작가가 아니고 미국 사람이기는 한데 미국에서도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진 작가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진 작가가 아닌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는데 생전에 주목을 받은 많은 작품을 쓰지 않았던 것도 한 가지 이유고 또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은 시기가 생전에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평가들의 시야에서 잊혀진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그래서 묻혀있던 작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비평가들의 주목을 특히 받게 된 작품이 나이트우드 하나밖에 없기도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작품을 쓰기는 했지만 특히 주목받는 작품이 하나밖에 없는 작가라는 인상을 많이 주는 그런 작가입니다. 가수들 중에도 히트곡이 하나밖에 없는 가수들이 간혹 있죠. 원 히트 원더라고 부르는데 유나반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작가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지만 작품이 하나였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다른 작품도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거긴 한데 굉장히 오래 살았죠.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말까지 살았으니까 이제 90년 생애를 살았는데 이 긴 생애가 굉장히 즐겁지 않았던 사람이기는 합니다. 젊은 시절에 화려하게 파리에서 모더니즘의 중심지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미국에 돌아온 후에는 철저히 웃는 생활을 하면서 정말 즐겁지 않은 생활을 했고요. 어린 시절은 아주 불우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제 뉴욕의 시골 지방에서 지냈는데 뉴욕시가 아니고 뉴욕주의 이제 시골에서 성장을 했는데 폴리가미스트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는지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썼는데요. 폴리가미스트라는 말은 여러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여러 사람과 실제로 결혼을 했다기보다도 이 유나반스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도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대가족이었는데 엄마도 있었고 결혼한 엄마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애인도 데리고 이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아버지와 그거를 받아들였던 어머니와 그런 아들을 굉장히 천재라고 생각했던 할머니와 막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형제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나반스가 두 번째였는데 많은 형제들의 뒷바라지 같은 것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린 시절이 그닥 즐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살에 깜짝 놀랍게도 아버지의 그 두 번째 부인의 오빠 되는 사람한테 강제로 시집 보내졌어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 같고 18살이었는데 그 사람의 나이는 당시에 50살이 넘었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비공식 결혼이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딱히 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결혼이라는 명목하에 같이 산 기간이 수개월 이상은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관계가 이어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 자라나는 배경에, 섹슈얼리티라든지, 이제 남녀 사이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비규범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자라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뉴욕으로 이주를 해서,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한 것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 맞벌이를 한 그런, 경험입니다. 이 브루클린 데일리 이글이라는 신문사에 가서 나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글도 쓸수 있는데 나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로 채용이 됐다는 게 이제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래서 삽화를 그리고 글도 쓰고 기사도 쓰고 하면서 뉴욕에서 생활을 이제 해나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단편 소설 같은 것도 이때 이미 쓰기 시작한 것 같고요. 한 군데에서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이곳저곳에 글을 써서 보내는 것으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파리로 이주를 해서 그러니까 30살 될그 즈음이죠. 파리로 이주를 해서 당시에 파리는 문학적 모더니즘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굉장히 뜨거운 핫 플레이스였는데요. 여기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다른 예술가들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술적인 성장을 하는 기회를 이제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여러 작품들을 썼고요. 이제 뉴욕으로 돌아와서 그 이후에는, 은둔 생활을 계속하면서 좀 외롭게 고립된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잊혀진 그런 작가가 되었습니다. 네. 언론에서 일을 할 때, 취재를 하러 이것저것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거리를 찾았는데요. 재밌게도,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단식 투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정권을 주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단식 투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단식 투쟁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생길 것을 걱정을 해서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방식으로 이제 경찰이 대응을 하고는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경험이 얼마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인가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실제로 강제 튜브로, 코에다 튜브를 넣어서 영양분을 집어넣는 그런 행위를 당해보는 경험을 실제로 하는 것을 통해서 기사를 쓴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실제로 나왔던 기사이고요. 여기 강제 튜브로, 음식 넣음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듀나 반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사실 그래서 꽤 유명한 사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운동 같은 것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사회에서 부조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네, 이게 확대한 사진입니다. 기사 제목이 How It Feels to be Forcibly Fed인데, 강제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 이런 이제 기사를 쓴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책을 썼는데 일찍 쓴 책이죠. 이거는 시에 해당되는 것과 삽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몇 개를 모아서 만든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근데 제목을 보시면 The Book of Repulsive Wom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Repulsive Women이라는 거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여성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듀나 반스의 상상력은 전통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이 꼭 좋은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이미 이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통념이 좋은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좋은 것으로 규정되는가, 정상적인 것은 어떤 이유에서 정상적으로 규정되는가, 이런 그 분류 방식, 그러니까 인식론적 체계 가치 기준에 대해서 이미
나름대로의 질문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파들이 이제 그 작품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림하고는 약간 다른 결의 그림이죠. 그래서 약간 괴물스럽다든지, 좀 혐오스럽다든지, 그로테스크하다든지, 이런 이제 기괴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성성이라는 것과 어떻게 결부되어 왔는가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아름답다는 가치가 여성에게 더 씌워질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약간 다른 방식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작품들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인터넷 그림이 나오면 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시들이 이제 몇 편이 들어있고요. 이런 사파들이 몇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림이 빨리 뜨지 않는데요. 네. 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특히 선정적이랄 거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통적으로 재현적인 그림도 아니고, 디자인상으로도 어떤 아름다움이 특히 눈에 띈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그림들인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형상들을 좀 독특한 방식으로 꾸미는 이제 그런 작품들이죠. 그래서 시는 굉장히 관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많고요. 그래서 몸과 관련된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런 내용으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8편의 이제 리듬을 살린 시들, 그리고 5편의 사파가 들어있는 굉장히 짧은 책이고요. 이런 책들이 있어요. 예, 라이더라는 것은 자전적인 첫 번째 소설이라고 하는데, 대가족에서 자라면서 이제 학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성적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간에 일어나는 것들도 그 안에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레이디스 알마낙이라는 이 글은 파리에서 지낼 당시에 많은 동성애적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 이런 것을 일종의 연감 같은 식으로 쓴 짧은 책이고요. 자기 이름으로 출판을 하지 않고 By a Lady of Fashion, 이렇게 상류사회의 어떤 유행을 잘 알고 있는 여자가 쓴 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로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출판을 한 그런 작품이었고요. 이 두 개를 다 셀마 우드라는 사람에게 헌정을 했는데, 셀마 우드는 또 예술가이고, 주나 반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연애를 했다고 알려진 이제 그런 친구이죠.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이런 책들을 헌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깊이 얘기를 뭐 깊이일지 넓게일지 그냥 약간일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해볼 나이트 우드는 1936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굉장히 한참 있다가 이 연극이라는데, 제가 이거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네, 운문 형식으로 연극을 썼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작품으로는 시집을 썼다고 하는데, 사실 이 기타 나머지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학문적 연구가 그렇게 많이 생산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나이트우드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번역으로 읽으셨고, 또 제가 읽으면서 소개를 했듯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는 작품입니다. 1936년에 나온 작품인데요. 이것도 출판된 당시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던 작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름을 익히 들어보셨을 모더니즘의 거장인 T.S. 엘리엇이 편집을 한 것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T.S. 엘리엇이 편집을 했기 때문에 출판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물론 많이 하지만, T.S. 엘리엇이 편집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삭제되고 교정되었다는 이야기도 사실 많이 해서, T.S. 엘리엇이 편집을 함으로써 이 책이 출판될 수 있었다는 책의 역사 자체가 여성 작가와 남성 주류 작가 사이의 어떤 기량 관계라든지 갈등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네, 모더니즘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려야 작품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뭐 리얼리즘이란 이야기도 들어보셨고 모더니즘이란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네, 문학사조에서 모더니즘이란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주나 반스의 이 나이트우드는
모더니즘 소설 중에 대표적인 작품으로 항상 꼽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모더니즘은 굉장히 남성 주도적인 문학 사조이기 때문에 모더니즘 작가로서 여성이 꼽히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그래서 언제나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그냥 전반적인 경향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매우 현대적인 문학 기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법들이 동원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어려운 작품들을 주로 모더니즘이라고 불러요. 모더니즘이라 부르는데 현대적인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모더니즘의 정신은 사실 근대성에 대한 비판입니다.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근대를 가능하게 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념들이 있죠. 인간은 인식의 주체로서 객관 세계를 대상화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큰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근대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죠. 그런데 근대를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믿음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자아냈죠. 그래서 자연이라든지 객관 세계를 대상화해서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래서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근대를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인식론은 인간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꿈꿀 수 있게 했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이 말살될 수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모더니즘은 그런 깨달음에서 나온 문학 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요.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인 주체로서의 인간은 과연 그 위상을 자신할 수 있는가라는 굉장히 커다란 질문을 던지는 것이 모더니즘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이전의 사조는 사실주의라고 보통 불러요. 리얼리즘이죠. 모더니즘 이전의 사조는 19세기 말까지, 20세기 초까지도 이제 사실주의적인 작품들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사실주의는 사실주의까지만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식이 크게 의심받지 않아요. 의심받지 않고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세계를 묘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 작품을 쓸수 있는 거죠. 사실주의 작품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주의 작품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찰스 디킨스 같은 사람이 쓴 작품들인데요. 19세기 말 찰스 디킨스 같은 사람이 쓴 작품은 등장인물이 막 몇백 명씩 되고 몇백 명씩 되는 등장인물들이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갖가지 일을 벌이고 온갖 우여곡절이 다 발생을 하지만 결국은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가 총체적인 사회의 구조를 드러내주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은 인간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가 복잡한 것 같지만 유기적으로 어떠한 통합적인 총체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한 세부 모사를 열심히 해서 필요한 것 같지 않은 많은 설명들이 이렇게 제시되는데, 많은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객관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서 언어가 그것을 잡아낼 수 있다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리얼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현실이라는 것을 언어로 포착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과 결부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감정,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내가 맺고 있는 세계 속의 관계, 이것이 언어라는 매개로 충분히 전달될 수가 과연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이미 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을 할수 있게 된 것은 모더니즘 작가들이 바로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주의 작가들은 그렇게 인식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언어로 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작품을 썼지만 모더니즘 시기에 오면 많은 작가들이 세계는 과연 인식 가능한가?
인식하고 있다고 믿는 나의 내면 세계는 신뢰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과연 연속선상으로 전개되는 것이며 시간은 연속선상으로 경험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전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주체가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깊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1차 대전 이후의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작품들은 개별화된 주체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이야기들보다는 세계를 파악하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주체의 내면 세계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인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모더니즘 작품들은 내적 독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주관세계가 이해하는 세계는 어떤 통합된 총체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내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사고는 파편화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시간적으로도 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가고 어떤 다른 것에 매개되어서 기억이 불쑥 솟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선형적으로 전개되지 않는 파편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서사에 그대로 표면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기법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주나반스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보실 때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되는 이야기가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모종의 의식의 흐름 기법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서구 사회의 발전론적 비전, 근대를 가능하게 했던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재고를 모더니즘 작가들은 열심히 합니다.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재고,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합리성을 믿어야 근대의 어떤 발전적 진보가 가능하죠. 합리성의 짝이 되는 것은 비합리성, 광기 이런 것이잖아요. 이성, 비이성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이고 근대가 합리성을 굉장한 가치로 이상화하면서 가능했던 이면에는 비합리적인 것, 광기라 여겨지는 것, 비정상이라 여겨지는 것을 철저히 주변화하는 그런 방식의 권력 실천이 또 자리 잡고 있죠. 모더니즘 작가들은 정상, 비정상, 합리성, 비정상성, 합리성, 비합리성, 맨정신, 광기 이런 것을 나누는 이분법적 체계 자체에 큰 의구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것이 옳은 것이고 언제나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지닌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왔던 가치의 위계질서 자체에 큰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약간 이제 다른 방식의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믿어왔던 가치들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여러 가치들 사이에서 무엇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수도 있어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호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결정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서사가 많이 생산되게 됩니다. 역사의 위기의식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언어에 대한 불신, 그리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학 작품에서 본격적으로 표면화되는 것도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불신이라는 말은 제가 아까 리얼리즘 작가들은 언어가 거의 투명한 매질로서 내가 보는 세계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방식을 이제 취했다면 모더니즘 작가들은 언어 자체가 일종의 물질성을 지니는 실체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언어가 개입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세계가 잘 그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언어의 개입 자체가 재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언어가 하는 기능과 언어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작가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적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고요. 예술적으로 뭔가를 생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저런 문제를 겪고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다 또는 저렇게 해결했다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시간의 순서로 나열하는 것이 과연 내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다 보니까 미학적으로 뭔가를 생산한다는 것의 의미를 훨씬 더 자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시간의 순서로 흐르기보다는 주관적 경험을 반영하듯이 파편화된 기억에 의해서 이렇게 직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작가들 중에는 소설가로 몇 명을 꼽아보자면 버지니아 울프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프랑스 작가로는 마르셀 프루스트 같은 사람이 있죠.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이제 마들렌느라는 케이크와 차의 냄새가 소환해내는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하는 굉장한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가 굉장히 많은 수백 페이지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작품이 되었고요. 제임스 조이스 같은 작가가 또 대표적인 모더니즘 작가입니다. 미국 작가로는 윌리엄 포크너 같은 사람이 있고요. F. 스콧 피츠제럴드도 때때로 얘기되기는 하는데 이제 피츠제럴드의 작품은 약간 또 결이 달라서 지금 이야기했던 실험적 작가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그런 작가이기도 하고요. 네, 20년대에는 이제 Roaring Twenties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1920년대가 이제 양차대전 사이에 미친 시기라고 이제 불리우는 거죠. 그러니까 격동의 20년대라고 불리면서 이 시기에 이제 세계를 인식하는 틀이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모더니즘적인 질문과 사유가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제 1920년대, 30년대를 이제 모더니즘의 시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나 반스는 모더니즘 소설을 쓴 작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배경으로 설명드린 모더니즘의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반스의 작품이 왜 그 모양인가를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그렇지 않나요? 네, 반스의 작품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얽혀있고 줄거리가 있는 건지를 잘 알 수가 없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뱉어내는 식의 대화가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이 의문이셨다면 이제 이런 모더니즘적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배경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모더니즘은 제가 아까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를 썼던 많은 남성들, T.S. 엘리엇이라든지 에즈라 파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어떤 식의 질문을 하고 이런 식의 글쓰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선언 같은 것을 자기들이 하기도 했고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공적 영역에서 여성들의 발화라든지 활동이 그렇게 많이 남성들의 활동에 비해서 활발할 수는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남성 작가들이 주도를 했고요. 이제 출판이라든지 편집업도 다 남성 작가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제 남성 작가들이 정말 주를 이루는 그런 사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역사를 다시 인식하는 굉장히 커다란 프로젝트라고 모더니즘을 달리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역사를 다시 인식하는 새로운 인식론적 틀을 나름대로 마련한 커다란 프로젝트가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남성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성으로서 모더니즘으로 분류되는 작가가 많이 없는 게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요. 시인으로서는 거트루드 스타인 같은 사람이 있고 뭐 HD, 힐다 돌리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소설가로는 정말 많이 없어요. 근데 주나 반스가 그래서 독보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또 주나 반스가 많은 작품을 쓰지 않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모더니즘이라는 이제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사조 안에서도
일종의 아웃사이더 같은 존재인 그런 재미있는 작가입니다. 네, 나이트우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할 텐데 제가 이제 최근에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가 궁금해서 약간 이제 대중지들을 조금 찾아봤더니 2018년에 영국의 가디언에 뭐 독서 클럽 같은 데서 나이트우드를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Nightwood may divide opinions. 그러니까 의견은 갈릴 수 있겠으나 There's no doubting that Juna Barnes knew how to write about the darknes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Juna Barnes가 darkness, 어둠에 대해서 쓸 수 있었던 작가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네. Nightwood라는 제목이 이미 밤에 대한 이야기 라는 암시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있는데 나이트우드라는 단어는 영어에 없고 만든 말이죠. 그래서 밤이라는 나무를 자기가 소재로 삼아서 이제 쓴다 이렇게 한 것인데요. 밤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당연히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둠에 대한 글을 쓴 작가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주나 반스의 그 나이트우드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음침한 배경이잖아요. 계속 밤에 벌어지는 일들이고 어두운 밤거리를 쏘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는 뭐 낮이 있을 수는 있는데 낮에는 밖에 잘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주로 밤의 세계에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주류사회에서는 주변화되어 있어서 주류사회가 잠드는 밤시간에만 무대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근데 밤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물론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이 밤의 의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낮이라는 것과 대비되는 이미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체계 안에서 밝은 것, 가치 있는 것, 생산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닌 그것의 반대 짝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비평가들은, 학자들은 이제 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욕망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작품을 읽으시면서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정답이 무엇일까? 이 뒤에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작가는 무엇을 의도했을까? 이런 고민은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 작가들은 대부분 다 죽었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실 해석을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이제 다가오는 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특히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정해져 있는 뜻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몸부림치면서 싫어해요.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써야 하죠? 이렇게 물어보죠.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하면 또 몸부림을 치면서 싫어해요. 근데 문학작품은 내가 읽는 독서 실감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어떤 독서 실감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작가와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서 실감이라는 게 뭐냐면 읽었는데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재밌었나요? 이걸 물어보면 네, 재밌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왜 재밌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재밌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고요. 재미없었어요? 로 대답을 하면 왜 재미없었어요? 이것이 싫었어요? 왜 싫었어요? 나는 이런 게 싫어요? 뭐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싫어요? 그러면 이 작품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기 때문에 싫죠? 이런 이야기로 이어가면서 내가 왜 이 작품은 내 마음속에서 공감하지 못했나 또는 왜 내가 세상에서 외면하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나 뭐 이런 이제 답을 만들어가는 거죠. 특히 주나 반스 같은 사람이 쓴 작품은 상징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의 상징이냐는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작가는 작품을 생산하는 것이 작품의 반이고요. 독자가 읽어서 마음대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머지 반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독자에게 준 숙제이지 작가가 내가 숨겨놨으니 그것을 찾아보렴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숙제를 각자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숨겨놓은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헛삽질을 할 필요는 별로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자전적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 셀마 우드라는 아티스트하고 이제 실제 연애를 했었고 굉장히 뜨거운 사랑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셀마 우드라는 이 애인이 결국은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게 돼서 이제 버리고 떠났죠. 그래서 버림받은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트 우드는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버림받은 사랑의 이야기라고 요약을 해요. 버림받은 사랑의 경험은 저희 다 있지 않나요? 설마 저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작품의 세부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버림받은 사랑의 경험과 상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 작품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자아낼 수 있어요. 많은 세부를 이해하지 못해도 작품 속에 흐르고 있는 정서가 상실, 공감, 고통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고통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랑을 하면서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 잘못된 거죠. 네,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더니즘 소설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소설의 관습을 깨는 그런 소설이에요. 표현 형식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비선형적 서사라는 점이 매우 두드러지는 특징이죠. 표현 형식의 혁신은 뭐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쓰기는 했지만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라운 표현 형식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너무나 시적인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시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모순적인 수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추악한 것들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많고요. 추악한 것들의 묘사가 이상하게 아름답게 읽히는 묘한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정말 그거는 이제 놀라운 이제 시적인 재능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사 전개의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 자체가 서사 구조를 이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사 전개의 통념이라는 것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리얼리즘 소설의 서사 구조를 이제 전거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리얼리즘 소설은 보통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살다가 성인이 이렇게 되어서 이런 일을 겪고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는 선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어떤 목적론적 지점을 향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통념을 벗어나죠, 이 작품은. 그래서 시간도 뭐 펠릭스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시작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착실히 해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로 뛰어넘어가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그런가 하면 또 착실히 해주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정말 알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은 정작 또 얘기해 주지 않고 그래서 궁금하게 만들면서도 많은 것을 얘기해 주지 않고 시간을 선형적으로 구성하는 서사도 아니고 줄거리를 요약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줄거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올리버 트위스트는 어때요? 어떤 고아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이렇게 성장하는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줄거리가 있고 어떤 일화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나이트우드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요약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소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중요하고 누가 이야기를 하는지가 중요하고 왜 이야기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걸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죠. 매스티 오코너라는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죠? 네, 의사예요. 주인공인가요? 주인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왜 그 사람이 중요하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죠.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로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빈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많이 안 나와요. 왜 주인공이죠? 근데 주인공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독자들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는데 그 기대들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작품이에요. 충족시켜주지 않는 행위 자체가 서사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저도 하지 않고 중요해 보이는 이야기, 중요해 보이는 것 같은 인물을 제시하지만 잘 설명해 주지 않고 이런 것이 그냥 서사 구조예요. 그래서 빈틈이 굉장히 많죠. 공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없어지는 이야기죠. 노라라는 사람과 사귀다가 로빈이 없어지는 이야기죠. 필릭스와 결혼을 했는데 없어지는 이야기고 제니하고 또 바람나서 도망갔는데 제니는 또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고 다음에 왠지 노라와 또 만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으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거리고 사람이 계속 없어지고 주인공이라 생각되는 사람은 별로 말을 하지 않고 로빈이 주인공인 것 같기는 한데 로빈은 정말 말이 적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매스 오코너죠. 매스 오코너는 누구예요? 이렇게 보면 지나가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설명하는 것이 이 작품을 나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설에 왜 그렇다는 것을 자세히 썼는데 여러분이 그것에 동의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사람은 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줄 두 줄이라도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게 되면 작품에 대한 여러분의 비평적 입장을 갖게 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딜란 토마스는 모더니즘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아일랜드의 시인이에요. 딜란 토마스가 나이트우드를 읽었나 봐요. 나이트우드를 읽고 이런 말을 했대요. 나이트우드는 소설이라 불릴 수 없어. 왜냐하면 그냥 일종의 플롯 같은 것밖에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플롯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플롯의 일종이기는 한데 플롯인지를 잘 모르겠는 얘기다. 그 얘기죠. 플롯이 뭐죠? 여러분 소설을 이해할 때 기본적인 몇 개의 개념이 있는데 플롯이 뭐죠? 이제 줄거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제 기승전결의 순서가 플롯이에요. 그래서 플롯이 없는 건 아닌데 플롯이 뭔지를 모르겠는 게 특징인 거죠.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플롯은 제가 이야기가 전개되는 기승전결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과 달리 내러티브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내러티브는 우리말로 뭐죠? 네, 서사라는 말이고 스토리라는 말이 있어요. 스토리가 뭔지는 우리 다 알고 있죠. 스토리와 내러티브의 차이는 뭘까요? 스토리는 이야기고 내러티브는 서사인데요. 이야기와 서사의 차이가 뭐예요? 굉장히 비슷하지만 똑같진 않으니까 다른 말이 쓰이겠죠? 스토리를 tell 하죠. 이야기를 하죠. 서사는 내러티브라는 말이 있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은 narrate라는 동사가 있어요. 스토리는 이야기의 골자예요. 그야말로 이야기. 그래서 백설공주 이야기는 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내레이트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쵸? 그래서 백설공주라는 이야기가 내러티브로 될 수 있는 방식은 무한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이야기만 읽는 것이 아니고 내러티브를 본다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소설을 읽을 때 중고등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고 주제, 소재 이런 걸 선생님이 요약해주면서 어떤 내용이다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소설이 왜 예술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소설이 예술인 이유는 이야기를 특정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주의 작가들은 사실주의적 철학이 만들어 놓은 형식을 빌어서 하기 때문에 그 형식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요. 모더니즘에 해당되는 작가들은 그 모더니즘적인 어떤 사고의 틀과 인식의 체계가 유도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형식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롯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바로 그 형식이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통념으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형식이 아닌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뭔가 우리가 요약하기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것이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으로 이야기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딜란 토마스가 캐릭터들이
허구에 등장하는 실제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발전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리얼리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성장하고 변화하고 문제에 부딪혀서 위기를 겪으면서 해결의 능력을 기르고 사회에 적응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변화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상해요. 왔다 갔다 거리고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뭐 사기나 도망가고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래서 변화의 곡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소설의 플롯인데 그걸 따라가지 않는 거죠. 인물도. 줄거리도 그렇지만 인물의 이제 전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리고 그냥 산문으로 쓴 시 같은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현실적인 진짜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라고 딜란 토마스가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얼리즘 작품은 사실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해서 어떤 궤도를 거쳐가서 그 만족스러운 결말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주의 작품들은 그런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저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 늘 이상한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저도 제 마음대로 살다 보면 사실주의 작품에 등장하는 그런 성장의 곡선을 그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제가 친구들이나 이렇게 맺는 관계들을 보면 언제나 그것이 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윤리적 규범을 다 따라가는 방식의 관계 맺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나 언어로 정연하게 표현될 수 있는 종류의 것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끈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이야기야말로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딜란 토마스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나이트우드의 챕터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챕터들을 약간 정리해봤습니다. 이미 다 읽으셔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챕터는 이제 괄호 속에 있는 게 원문의 제목이에요.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원문의 뜻을 아주 잘 살리는 한글 제목들이 여기 붙어 있고요. 원문의 제목은 또 원문의 제목대로 그것이 주는 어감이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네, 고개 숙이라 라고 되어 있는 첫 챕터는 필릭스 포크바인이라는 유대인이지만 이제 오스트리아 전통을 자기의 가계로 주장하고 싶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밤의 세계와 만나는 이야기예요. 서커스 하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귀족인지 잘 알 수 없는 이상한 귀족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이야기 이제 그런 것이고 제가 필릭스 포크바인을 보면서 굉장히 슬픈 느낌이 많이 들죠. 이 사람은 이제 위선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허용되지 않는 어떤 전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이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기획을 자아를 규정하는 기획으로 삼고 있는 모순적인 인물이어서 이미 실패를 예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필릭스와는 물론 종류가 다른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필릭스처럼 구괴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주변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필릭스도 그렇고 서커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에 굉장히 이제 엑스트라처럼 등장하는 인물들도 보면 뭐 성매매를 하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 뭐 동성애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복장 도착자이자 동성애자인 매스 오코너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주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주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루는 이야기라는 점도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죠. 그래서 밤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주류 세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발화의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필릭스의 경우 오스트리아 귀족 행세를 하는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귀족 행세를 이어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이제 자기 규정 방식인데 실패를
실패를 향해서 치달을 수 없는 기획이기는 하나 그것도 역시 자기 나름대로 허용되지 않는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역사 기술의 시도를 하는 인물이라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그런 점에서 어떤 공통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필릭스가 소개되는데 그러면 이 챕터 2에서는 필릭스가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필릭스가 또 어떻게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꼭 그런 이야기로 되지는 않고 로빈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매시 오커너가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필릭스가 로빈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한 후에 행복하게 살지 못하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결혼을 한 목적이 이제 아들을 낳아서 자기가 허위로 만들어 놓은 가게를 영속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로빈이 아들은 낳아주었지만 그 아들은 병약해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고 로빈은 아들을 낳아놓고 나는 결혼도 아이도 원하지 않아 하면서 집을 나가는 것으로 이제 챕터 2가 끝나요. 그리고 밤지기 이 나이트워치에서는 네, 노라를 만나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약간 연속성이 있는 것 같지만 챕터별로 읽다 보면 사실 연속성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죠. 이 아이가 막 이렇게 건너뛰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불연속의 서사예요, 사실. 불연속의 서사인데 노라와 로빈이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한 것으로 그려지기보다는 고통에 차서 둘이 같이 몸부림치고 있는 이야기죠. 몸부림치고 있고 행복하게 살기는커녕 엉뚱한 사람이 또 나타나서 이 4장에서는 제니 페더브리지라는 사람과 로빈이 노라를 버리고 미국으로 떠나는 것으로 또 끝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떠나고 이제 이런 이야기이고 그래서 떠나서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를 로빈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5장에 가면 밤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노라가 매시 오코너를 찾아가서 얘기 좀 해달라 하면서 이제 간절하게 울부짖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작품의 정 가운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밤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오코너의 엄청난 장광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 구성을 보면 작품의 중간 부분에서 밤이란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너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알려주마 이렇게 이제 풀어놓는 것으로 이야기가 핵심이 여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 챕터를 아무리 읽은들 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 여섯 번째 장에 가면 밤을 알지 못했으니 더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에서 없어졌던 필릭스가 갑자기 등장을 또 하고 몇 년이 지난 후죠. 아이가 커 있는데 병약해서 오래 못 살 것 같아 하면서 아이를 붙잡고 손을 붙잡고 여기저기 오락가락 하는 이야기 여기 등장을 해서 매시 오코노하고 대화를 또 하다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챕터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본문이라고 보면 이거는 약간 이제 부록처럼 붙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요. 여기에 필릭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 필릭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균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챕터에 이제 노라가 다시 나타나서 이 시기보다 이제 몇 달 정도 지난 시기에 막 편지를 쓰고 있는 노라를 발견하고 매시 오코너가 이제 그만 잊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 죽어도 못 잊어요 하면서 더 얘기해 주세요 해서 또 이제 더 얘기하는데 매시 오코너가 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해줄까 싶은데 밤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나 싶더니 자기의 괴로웠던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울면서 얘기가 끝나죠. 자기가 어떤 바에서 굉장히 괴로운 일을 겪었던 이야기로 사실 끝나요.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Now nothing but wrath and weeping 이렇게 끝나요. 이제 남은 것은 분노와 오열밖에 없어 하면서 끝나요. 밤을 물어보고 로빈과 나는 어떻게 될까요를 계속 물어봤는데 로빈과 어떻게 될까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괴롭다 오열과 분노뿐이야 하면서 끝나버리는 이상한 답이 아닌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설명해 주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해 놓고 보충 설명해 주지 않고 질문을 던져 놓고 답을 해 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답이 아닌 것처럼 주는 얘기 속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엇이 답이어서 이것을 여기에 연결시킵시다. 이런 독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장은 이제 possessed라고 되어 있는데 possess라는 영어의 뜻은 귀신 같은 것에 사로잡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홀리다라는 이야기가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으로 갑자기 또 장면이 바뀌어서 제니와 같이 있던 로빈이 제니는 또 혼신짝처럼 떨쳐버리고 노라의 집 근처에 있는 예배당을 왔다 갔다 거리다가 개랑 마주보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래서 왜 하필 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작품은 뭔가를 시원하게 알려주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없음에 대한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도 심지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자아관 자체에 대한 커다란 질문이기도 한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투명한 파편의 서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습적 기대를 저버리는 불연속적 플롯 맞죠? 인물들의 성장이나 변화 없고 서사 전개에 내적 논리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장에서 저 장으로 이어지고 노라를 버리고 제니한테 간 이유는 뭐지? 그럼 제니를 버리고 또 이렇게 된 이유는 뭐지?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는 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결말은 도대체 뭔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결말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사건들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사건들이 해결됐다고 보기가 참 어렵고 그것이 해결이라면 난 이런 해결을 과연 원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결말이죠. 로빈은 이제 제가 아까 주인공인 것 같기는 한데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작품은 로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로빈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기는 해요. 그런데 로빈은 없어요. 도망가죠. 잡아놓을 수가 없는 존재이고 없기 때문에 더 갈망하게 되는 존재죠. 그리고 로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병을 앓는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부재하는 중심이 부재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모순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물들 사이의 대화가 있기는 있는데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노라는 노라대로 저는 어떡해요? 로빈은 어디 갔어요? 계속 물어보는데 오코너는 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사람을 보았지 너는 이런 것을 아니? 뭐 대답을 또 듣지 않고 막 자기 혼자 얘기하고 그래서 대화를 하긴 하는데 대화라기보다는 내적 독백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자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독백이 아닌 독백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한 가지 대사가 그래서 이건 알 수 없는 이야기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매스 오코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 있죠. I have a narrative, but you will be hard-pressed to find it. 여기 내러티브가 있기는 있다. 내가 하는 이야기에 내러티브가 있기는 있다.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는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매스 오코너의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나이트우드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한테도 서사는 있어요. 다만 당신이 그 타래를 찾기까지 애 좀 먹기는 할 테죠.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읽는 사람,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겠죠. 네, 서사가 있기는 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서사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이런 서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자면 뭐뭐뭐에 대해서 뭐뭐뭐를 얘기하는 서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뭐가 아닌 서사로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총체성, 통일성, 인과관계적 정합성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통 메스터 내러티브라고 부르죠. 그랜드 내러티브라고도 불러요.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던 역사 기술의 방식이에요. 근데 역사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술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때의 총체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특정한 이념이 개입되어 있는 총체성이고, 인과관계적 정합성이라는 것도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의 연관성을 이념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대 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들이 중요하고 이것과 이것의 연관성이 중요하다는 연결 고리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것 이것이라는 선택이 이루어지면 그 동시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라는 배제가 함께 이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을 나누는 분류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중심부, 주변부의 위계질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거대 담론의 특성인데, 이 이야기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분리를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 자체를 사실은 수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서사로 보이죠. 주변부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나름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이 비록 실패로 향해서 치닫는 것이든 아니면 아주 미시적인 성공과 스쳐 지나가는 쾌락 때문에 생겨나는 더 큰 상처에 대한 이야기든 간에 어쨌든 자기 나름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대 담론, 보통 통합되어 있는 유기적으로 잘 질서 있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 속에 나도 모르게 새겨져 있는, 은폐되어 있는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를 거부하는 서사가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한 가지 방식인 것 같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사를 생산해낼 수 있는 형식적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전통적으로 주변화되었고 소외되었던 것들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가능성들이 이제 되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사 자체가 형식적으로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한 가지 또 이제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해줄 것처럼 하다가 하지 않고, 궁금증을 자아내놓고 보충 설명해주지 않고, 인물을 제시해놓고 충분히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욕망 자체의 구조이죠. 욕망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굉장히 커다란 동력인데, 욕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이죠. 공백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온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게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욕망하는 주체에 대한 구조적 설명이잖아요. 욕망하는 나는 근대가 상정해왔던 사유의 주체로서의 온전한 총체적 인식의 나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에요. 나는 태어남으로 인해서 스스로 온전할 수 없는 빈칸을 가진 존재로 규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고 다른 사람의 존재가 나의 존재를 온전한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사랑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나는 언제나 빈틈으로 인해서, 그 중심의 빈틈으로 인해서 욕망할 수밖에 없고, 욕망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랑을 또 원하게 되고 그 사랑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새로 결핍이 다시 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욕망 자체의 구조라면, 이 이야기의 서사적 특성 자체가 욕망의 형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일종의 수행적 서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불투명성,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요. 말하면 그대로 의미가 전달된다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발상이죠. 내가 애인과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는 누구에게도 없어요. 하다못해 너무 지금 배가 고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배가 고파요 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 빈곤한 것이죠. 배고픔을 느끼는 나의 경험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언어는 이 세상에 없어요. 다만 한정된 매질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족하나마 사용하는 것이죠. 하물며 배고프다는 느낌 하나만도 그런데 세상을 경험하는 나의 인식과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그 사람과 관계 맺는 나의 감정적 깊이와 심리적 동요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는 없죠. 그렇지만 뭔가를 사용해서 전달해야 하니까 전달을 하는 것이고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해야만 언어 너머에 있는 의미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언어는 투명하게 모든 것을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 오코너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알 수 없는 언어의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이제 들어있고 우리가 들어있는 의미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서 표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지 않은 그 너머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잉여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스 오코너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의미는 아무도 제가 모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달하고 있는 내용은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사과는 사과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던 그 언어의 어떤 이제 고착성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유동적인 언어의 흐름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거는 본문의 일부를 제가 시간이 되면 좀 같이 읽어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시간이 약간 없어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를 차라리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스 오코너가 하는 이야기 중에 이 도착자들에게 우리가 품는 사랑은 어떻게 설명해야 좋단 말인가? 이걸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도착자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원문의 단어는 invert예요. invert라는 말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 정도까지 이제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설명하는 성과학이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되었는데 그때 남녀 젠더 도착된 사람 과 동성애자를 혼동하면서 부르던 단어예요. 그리고 멸칭이었어요. invert라는 말은 그러니까 남녀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를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이제 여자여야 되는데 남자로 바뀌었다는 뜻으로 invert라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꼭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남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남자를 좋아한다는 발상은 모든 것을 이성애로 설명하는 방식이죠, 사실은. 그래서 동성애를 설명하는 충분한 틀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동성애를 설명할 생각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비정상으로 치부하던 시대에 사용되던 언어를 이제 반스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920, 30년대만 하더라도 이 용어가 널리 쓰이기도 했지만 반스는 그때 사용되던 일종의 멸칭이기도 한 언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추한 것의 추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추함에 부과되던 도덕적인 판단을 전복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과 연관지어서 invert를 invert라고 대놓고 부름으로써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역전을 시도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좀 있어요. 근데 queer라는 말의 원래의 뜻도 그런 것이에요. 퀴어라는 말은 지금은 그렇게 멸칭으로 쓰이지 않는데 원래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는 뜻으로 썼던 것이죠. 퀴어라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게이 레즈비언 스타디즈를 공부하시던 분들 중에서 이 퀴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거꾸로 역이용해서 아예 이것을 우리의 깃발로 삼자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주변화되어 있던 자신의 지위 자체를 어떤 깃발로 내세우면서 그 주변 중심의 이분법을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퀴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어져서 동성애만을 가리키지도 않고 이성의 중심적 사고 방식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어로 심지어 뜻이 넓어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invert라든지 추한 사람들의 어떤 추한 점, 더러운 것,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배설물처럼 배제되어야 하는 위치에 놓인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다 끌어안는 서사를 통해서
그것을 배제하는 논리 자체를 뒤집는 시도를 하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third sex라는 말도 여기 등장하는데 제가 본문에서 좀 읽으려고 했던 프라우 만 같은 사람에 대한 묘사가 third sex를 묘사하는 굉장히 좋은 예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은 뭐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식의 묘사가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로빈 같은 인물도 여자이기는 한데 소년의 몸을 가졌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전통적인 젠더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만들므로써 전통적인 젠더 이분법이 강제하는 특정한 정체성의 정치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도착과 퇴폐의 화신처럼 여겨지던 동성애적 욕망을 탐구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서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이 작품이 이제 퀴어 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퀴어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되기 훨씬 이전에 퀴어가 하려던 이야기를 굉장히 미리 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상적인 이성애가 요구하는 성 역할들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물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인물들이 이상한 인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컨텍스트는 있지만 작품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상하게 그려지고 있지도 않죠. 오코너 같은 사람의 굉장히 그 독특한 기벽 이런 것이 그 오코너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로빈도 아이를 낳기는 하나 난 아이를 키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며 집을 나가버리는 인물이고 전통적으로 여성성에 부착되었던 어떤 가치들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아요. 그 생물학적 재생산이 이제 반드시 주체가 복종해야 하는 어떤 명령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고 또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사랑이 어떤 서로를 소유하는 결혼이라든지 뭐 동거라든지 그런 가족을 형성한다든지 하는 목적 지점을 향해서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이 꼭 사랑으로 이어지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형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기대 자체를 사실은 허물어버리는 그런 작품인 거죠. 그리고 통제를 벗어나는 섹슈얼리티를 지극히 비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도 재밌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젠더 정체성과 섹슈얼리티의 정상성에 관한 규제적 합의들을 다 파기해버리는 그런 작품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게 이제 퀴어한 욕망을 그리는 작품이기는 하지만 퀴어한 사랑이 뭐 더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고요. 이성애보다 동성애가 좋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동성애를 경험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하지만 여기에서 인물들이 경험하는 사랑은 한결같이 다 상실의 경험이죠. 지속되지 않는 경험이고요. 해피엔딩으로 전혀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성애고 동성애고를 떠나서 그것 자체로서 본질적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나름대로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름답고 꽁냥꽁냥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매시 오코노가 이런 말을 외치는 부분이 있죠. 사랑 그 끔찍한 것. 그래서 모두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랑이 도리어 끔찍한 것으로 여겨지고 모두가 다 기괴하고 더럽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이 너무나 인간의 보편 정서를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인물처럼 그려지고 이런 이제 역전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 작품은 굉장히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언어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질문한다 얘기를 했는데 실체가 없는 것이 언어로서 호명되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요. 사랑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환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랑의 실체가 있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 말 뒤에 그것이 지시하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런가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의미로서의 어떤 특정한 정동의 양태, 특정한 감정의 경험, 이것을 언제나 고착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사랑과 그것은 언제나 짝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욕망의 구조는 결핍에서 기인하는 이제 끝이 없는 부조리인데 그 부조리를 이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고통,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 속에서 다 사랑 때문에 또는 욕망 때문에 상실 때문에 고통을 겪죠. 보편적 정서로서의 고통, 욕망하는 주체의 필연적 실패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시하는 서사입니다. 상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노라에게는 로빈이 단념할 수 없는 잘린 손이었다. 네, amputation이라고 원문에 나와요. 잘린 손이라는 말은 네, 나의 일부였으나 상실한 그 무엇이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상실과 애도를 설명할 때 대상의 상실이 충분히 애도되지 못할 때 그 사라진 대상이 주체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주체의 일부로 합체되면서 우울증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라가 자기는 로빈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로빈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도 로빈을 실제로 만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로빈의 상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욱 중요한 것이고요. 상실된 대상이 자기의 내면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노라라는 인물을 정의해주는 더 좋은 방식인 거죠. 그래서 상실된 대상이 자기 안에 내면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면서 우울한 주체가 되었는데 이 작품 전체의 정서가 그와 같은 상실로 인해서 상처받은 내면 세계에 대상을 품고 있는 일종의 영원한 멜랑콜리아의 기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밤에 관해서 아는 바대로 전부 다 얘기해달라. 이렇게 노라가 부탁을 하죠. 이제 밤이란 것이 사람의 정체부터 바꿔놓는다는 걸 알겠어요. 잠들어 있는 순간에 좋아요. 자기는 밤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서 알고 싶다고 와서 이렇게 간청하는데 이제 노라의 입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다, 욕망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내가 잃어버린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지시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를 요약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코너가 수십 페이지에 걸치는 장광서를 늘어놓으면서 대답을 하고 설명을 했지만 오코너가 이 얘기도 합니다. 내가 제일 가는 거짓말쟁이가 왜 됐는지 아느냐. 너 같은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밤이 뭔지를 설명해달라고 졸라대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해야 돼서 거짓말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코너가 한 이야기에는 답이 들어있지만 그 답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듣고 뭘 믿어야 되는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는 작품이기도 한 거죠. 미친 듯이 설을 풀어댔고 그 이유 하나로 자기는 거짓말쟁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 말도 거짓말이죠. 그래서 오코너의 이야기는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이트우드 전체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네. 이 그림은 앙리 루소라는 프랑스 작가가 그린 드림이라는 그림인데요. 필릭스가 로빈을 맨 처음에 기절해 있는 호텔방에서 만났을 때 마치 루소의 그림에 나온 것처럼 야생의 정글이 실내에 펼쳐져 있고
그림 속의 여자처럼 여자가 쓰러져 널브러져 있었다.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 반스가 그런 묘사를 한 것이어서 이제 굉장히 초현실적이면서도 야수와 같은 섹슈얼리티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배경 속에 아마 이미지화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참고로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